와우.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멕시코의 미스터 퍼펙트 리카르도 로페스가 일본에서 150년에 한명 나온다는 천재 복서 오하시 히데유키를 KO시키고 WBC 스트로크급 챔피언에 오르는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오하시는 장정구 선수에게 두번 도전해서 모두 KO패했지만 때마침 신설된 스트로크급으로 한 체급 내려서 최저만 선수에게 WBC 타이틀을 그리고 최희용 선수에게는 WBA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국내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선수죠. 지금은 아시아의 슈퍼스타로 성장한 이노우에 나오야 선수의 매니저로 더 유명합니다. 일본 복싱은 1987년 10월 이오카 히로키가 신설된 WBA 미니멈급 챔피언에 오른 후 1988년 1월 무구르마 다쿠야의 도전 실패를 시작으로 1990년 1월 14일 도쿠시마 히사시가 한국에서 유명우 선수에게 KO패할 때까지 세계도전 21연패, 실질적으로는 일무승부 후 20연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세계 타이틀전 10전 전패였고 88년 1월 이오카가 이경현 선수에게 승리한 후로 2년 동안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는 아예 승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본 복싱이 완전히 무너지던 시점에서 오하시는 1990년 2월 최저만 선수에게 9회 KO승을 거두고 지긋지긋한 세계 타이틀 매치 연패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첫 방어전에서는 라이벌 이오카 히로키에게 수모를 안겼던 나파 키아투안 차이를 완벽하게 제압했고 2차 방어전에서 랭킹 1위의 지명 도전자 리카르도 로페스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타이틀 매치는 후일 통산 22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우패로 은퇴하는 경량급의 전설 로페스가 세계 복싱계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하시 히데유키의 하이라이트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는 오하시 히데유키가 프로 데뷔 3전째 경기입니다. 지금 다운된 선수는 장정구 선수의 세계 타이틀에 도전했던 전 일본 챔피언 구라모찌 다다시고요. 세계 타이틀 전까지 치렀던 베테랑 복서를 1라운드부터 저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신예 오하시 히데유키입니다. 구라모찌 선수는 장정구 선수에게 12라운드 내내 얻어맞으면서도 다운 한번 허용하지 않았던 내구력이 좋은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오하시가 저렇게 1라운드에 KO로 꺾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이 장면은 장정구 선수에게 첫 도전했던 KO패 장면이었고요. 첫 도전에 실패한 후에 유명우 선수에게 도전했던 키우나 도모히로 선수와 일본 타이틀전을 겸한 라이벌전에서 승리하면서 세계 타이틀 재도전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오하시가 판정승을 거두게 되는데 명승부였어요. 그리고 장정구 선수와의 재대결, 물론 KO패했지만 3라운드의 이 장면이었죠. 장정구 선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최저만 선수와의 경기, 오하시 히데유키가 일본 복싱의 지긋지긋한 세계 타이틀 연패 기록을 끊는 그런 상징적인 경기가 됐습니다. 저렇게 보디블로우로 세계 챔피언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일본 복싱의 구세주가 됐던 오하시 선수였어요. 첫 방어전에서는 나파키아투안 차이를 한 차례 다운시키고 무난하게 판정승을 거두고 첫 방어전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본 경기입니다.
빨간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챔피언 오아시 히데유키고요. 도전자인 로페스가 하얀색 트렁크를 입고 있습니다. 첫 라운드를 탐색전으로 시작하는 두 선수인데요. 로페스의 전적이 26전 전승 19 KO승. 대단한 그 전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아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은 오아시의 라이트가 좋았어요. 2라운드부터는 로페스가 스텝을 많이 활용해서 그 오아시에게 원거리 공격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탐색전보다는 좀 더 많이 움직이는 도전자고요. 상대적으로 오아시 챔피언은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잽이 많아진 도전자인데요. 저런 원거리 공격은 좋아요. 오아시 히데유키가 워낙 인파이팅에 능한 선수다 보니까 로페스도 붙어치지 않고 있습니다. 잽이 많아진 그런 도전자고요. 지금은 스텝이 좀 엉켰어요. 오아시는 계속 도전자를 압박하고는 있지만 로페스가 워낙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펀치를 거의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의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로페스의 타겟이 계속되고 있어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더 무거운 펀치들을 쏟아내는 그런 로페스 도전자입니다. 자, 바디에 이은 원투 콤비네이션이 좋았고요. 오아시는 본인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접근전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어퍼컷 좋죠. 송곳 같은 그런 펀치였어요. 리카르도 로페스는 통상적인 멕시칸 파이터들과는 좀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무거운 원투를 맞춰낸 도전자고요. 멕시코 선수들 닮지 않게 빠른 스텝으로 본인의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로페스의 경기 운영이 아주 좋습니다. 랩도 좋았어요. 자, 이렇게 원투 스트레이트를 안면에 제대로 적중시키면서 챔피언을 다운시켰습니다. 계속 로페스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일격을 허용하면서 다운된 챔피언이고요. 로페스는 이제 무서운 펀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맞으면서도 접근하고 있는 오아시 챔피언인데요. 다운을 뺏었지만 인파이팅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도전자예요.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무서운 기량을 로페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라운드의 다운 장면이죠. 정확한 원투를 오하시의 턱에 터뜨렸고요. 오하시가 전반적으로 내구력이 있는 편이지만 턱에는 약점이 있어요. 장정구 선수에게도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당하면서 두 번의 KO패를 했던 오하시입니다. 리카르도 로페스는 공격과 수비의 경계가 확실하게 서 있는 선수예요. 공격 후에 반드시 몸을 흔들어주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오아시 챔피언이 전혀 타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무거운 공격력과 디펜스, 그리고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빠른 스텝까지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리카르도 로페스입니다. 오, 라이트 좋았고요. 자, 다시 다운이에요. 또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맞고 무너지는 오아시 챔피언이고요. 어느 정도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오, 이제 로페스가 승부를 걸죠. 오아시도 큰 거 한 방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 자, 원투에 이은 레프트를 제대로 결정타로 터뜨렸어요. 그렇게 세 번째 다운입니다. 아, 오아시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토니 페레즈 리퍼리가 경기를 스톱했습니다. 이렇게 5회 TKO 승으로 리카르도 로페스가 WBC 스트로크급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 대단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타이틀을 획득한 로페스고요. 오아시는 1라운드에 라이트를 적중시킨 것 외에는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챔피언을 요리하고 타이틀을 따내는 새로운 챔피언입니다. 이게 5회에서의 첫 다운 장면이죠. 오아시의 약점을 그대로 파고들었고 오아시가 타격을 받으면서 제대로 정면 승부를 걸었어요. 여기서의 레프트는 빗나갔지만 이번에 레프트를 맞습니다. 이건데요. 아, 최경량급에서 내뿜는 펀치라고 보기 힘든 그런 육중한 그 펀치를 정확하게 명중을 시켰습니다. 울고 있는 새 챔피언 로페스를 오아시가 격려를 해줍니다. 오아시는 비록 패했지만 한 번 더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되고요. 로페스의 신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